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즐겁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런지는 스쿼트를 대체할 운동이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운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variation. 오늘 초급편이니까 간단한 자세와 무게 중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런지가 좋은 이유, 저한테 물어보시면 런지가 좋은 이유는, 저희는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요. 운동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저희 무게의 중심을 이동을 시켜요. 바닥의 무게를 이동시켜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런지가 바로 그런 운동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런지는 뭐 점핑 런지라든지 백워드 런지라든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프런트 런지예요. 왜냐? 걷는 것과 뛰는 것이 가장 비슷한 종류의 중량 운동이에요. 런지를 하는 자세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무게 중심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이 하실 때는 대개는 이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골반을 못 벌려요. 그러니까 골반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 왼쪽 대퇴골이 뒤로 가면서 벌어지는데 이게 안 돼서 앞으로 많이 숙여요. 게다가 외반슬이나 내반슬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 좌측 우측으로 맘대로 움직여요. 무릎은 발가락을 향해서 항상 멈추셔야 돼요. 옆 방향에서 보면 앞발을 디뎠을 때 저희 허리춤이 대개는 골반의 중앙에 서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초급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고,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런지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해요. 이게 교과서대로 배우셔서 그래요. 앞발 직각, 뒷발 직각.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면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도 한 발 들고 혹은 왼발 들고 누가 밀어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무게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앞발로 지탱하죠? 그러면 모멘텀이 앞으로 가는데 가다가 아래로 내려와요. 분명히 앞으로 가는 운동인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즉 무게를 제 뭐 바벨로 하든 덤벨로 하든 이 무게를 앞으로 이동했을 때 이 앞발 이 무게를 잡아줄 텐데, 그럴 때는 뒷발을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서 앞발의 무게를 치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든가 아니면 뒷발을 아래로 찍고 내려오시든가 하시는 행위가 되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다가 아래로 뚝 떨어져. 그리고 정작 올라갔던 또 힌지를 사용하는데, 이 힌지가 포물선이 아니고 직각에서 올라온 포물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앞에 들어가는 런지는 뒷발을 버리고 앞발에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초급편이에요. 근데 중급편, 고급편 할 때도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고편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시는 뭐 달리기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앞런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다양한 운동들을 하실 때 앞발과 뒷발 다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셨다가 뒤로 당기는 운동. 게다가 나는 이런 운동에도 앞발에 좀 더 무게를 치고 싶다. 그러면 무게를 앞으로 실었다가 많은 양의 무게를 폭발시키는 거. 난 뒷발이 하고 싶다. 앞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뒷다리에 말했죠. 의식의 차이. 뒷발에 무게를 살짝 실으신 이후에 뒷발로 잡아당기고. 이러한 많은 다양성이 있어요. 일단 초급편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옆 좌로 봤을 때 수직이고요. 내려가는 방향은 앞으로 포물선을 글렀을 때, 그러니까 즉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것. 두 번째는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 혹은 상체가 너무 심하게 기울거나 젖혀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런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찰을 할 거예요, 다음 편에는요. 런지는 스쿼트에 비해 중량을 많이 못 칠 뿐이지 운동 기능 쪽에서는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럼 더 많은 내용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 즐겁게 하자, 쉽게 하자,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바. Helium.